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 주식 한번 사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전 시간에 LG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농심까지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또 다른 섹터 중에 또 세 종목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LNF, 그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2차전지가 최근에 랠리를 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빅3 제조사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닥터케이는 삼성 SDI를 관심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삼성 SDI가 가장 추세에 양호한 편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요 각각 분사 소식들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재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상당한 양호한 흐름 보였고 이제 조정 좀 보인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자, 이렇게 재상승할 때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서 못 따라갔다면요. 이제 눌림목 주면. 자, 앞전 시간하고 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닥터K는 정해놓은 매수 포인트에 오지 않으면 직접 시그널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요. 눌려주고 재반등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자, 3분할 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약간 쳐져서 시작해도요 15만 천원권만 훼손하지 않으면 약간 쳐져서 시작해도 첫 번째 매수 가능.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조금씩 다져가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올라타고 눌려줄 때 2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 첫 번째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 16만 7천원 두 번째 목표치는요. 18만 4천원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우리나라도 아마 월요일날 추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2차전지가 최근에 또 가장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굵직한 섹터 중에서는 최고로 강합니다. 그 외에 조금 테마성으로는 메타버스가 또 뭐 초강세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외국인 매수 좀 해 들어오다가 손바뀌는 기간이 좀 매수해 들어오는 그런 권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연료전지 그죠? 두산 퓨어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섹터도 최근에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추세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전일은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만 이틀 연속 자 똑같이 돌파 위에 눌림목 구간입니다. 똑같죠, 수수님. 그죠?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 많이 처지면 일단 보류입니다. 여기 적어도 4만 9천원권 정도는 지키면서 양봉 쓸 때 첫 번째 매수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처지면 더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들 잘 들어요. 나중에 빠지는데 사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조건들 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9,500원권대 위로 양봉 서고 시작하면요 그때 매수 가능. 마찬가지로 3분할입니다. 이것은 손절라인 제시합니다. 아까 그것도 손절라인을 정확하게 제시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손절라인 제시하겠습니다. 45,80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요 비중 축소입니다. 손절라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잘 다진 이후에 그죠? 분할 매수 이후에 돌파한다면요 이것은 좀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6만 원권, 러프하게 6만 5천 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4만 5천 원 이탈 시에는요, 4만 5천 8백원이죠. 이탈 시에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아까 손절라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 14만 1천 원 이탈하면 손절 의견입니다.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조금 타이트하고 테마성 종목도 하나는 추천해야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요. 파세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파세코와 같은 종목은요, 트레이딩 경험이 적거나 단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손절 같은 걸 잘 못하시는 분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를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급등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자금 실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조건 잘 들어요. 조건. 만약에 한 번 더 딱 쳐져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수 시작해 들어갑니다. 22,000원권입니다. 한 번 더 쳐져서 딱 들어가면요, 여기 22,000원권에서 반등 하는 거 보면 1차 매수.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쳐진다면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1차 매수 정도는 해 들어가도 별 무리 없는 권역입니다. 21,800원권 그리고 반등 해내면, 이것은요 큰 비중 실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차 3차는요 다음 상황 봐서 생방송이라든지 오후에 방송 올리는 부분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단타거리로 하시고 싶다면요, 21,850원권역 여기에서 양봉 딱 서면요, 그때부터 매수할 수 있다. 여기 권역에서 적당히 시작하면요, 매수해서 이거는요 한 5%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가면 5%는 넘어갑니다만, 그죠? 여기 올라가면 5,000원이니까 20%입니다. 5%가 아니라. 자, 요점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다가도 막 윗꼬리 달면서 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 작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처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차익 실현입니다. 한 5%에서 10% 정도 먹으면 잘 먹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타로 제시하니까요, 파세코 목표치는 한 26,000원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샀는데요, 여기 깨지죠. 이것은 바로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다리지 마요. 22,000원에서 5% 마이너스 5%가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다 의견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불타고 막 하지 마요. 여기를 깨면 안됩니다. 여기서 그죠? 양호하게 모양을 보여줘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권역이,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추세 완전 꺾이면서 힘들어지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5% 손절 의견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세 보였다면요, 한 번에 이렇게 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앞전 상황도 보면요, 이렇게 하다 크게 밀리죠. 반등 한번 나오다가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수수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한 번에 이렇게 푹 안 죽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샀다면요, 여기 오면 대기 매수세가 제법 있는 권역입니다. 눌림목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맥점입니다. 매수의 맥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경험이 너무 적고 손절 잘 안 되고 하신 분은 접근하지 마시라 미리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댓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잠깐 읽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종목 올려주시네요. 두산 피오스 양봉일 때 매수 49,500원 위에. 두산 피오스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챙겨보죠. 종목 추천하면서 종목 상담도 해버려. 그죠? 49,500원. 49,500원. 언제 49,500원이요? 그리고 45,800원의 손절. 양봉이 애매한 때, 이렇게 올라탄 때 아니잖아요. 요런 때 샀는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45,800원에 매도했대 했죠. 그래서 추세 돌린 게 중요하다고요. 자, 수수님, 지금 본인이 샀던 가격대 비슷하죠? 앞에 매수 포인트보다 지금 포인트가 훨씬 좋은 겁니다. 같은 가격대인데. 그죠? 자, 무슨 말? 이럴 때는 아직까지 못 돌려냈어요. 여기는 돌려냈습니다만, 120일 하나 남겨놨으니까 살 수는 있는 권역입니다만,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돼요. 올라탔고 눌려주고 다시 갈, 여기에 사야 되는데, 단기 저항 때 샀으니까 밀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평선 다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긴 또 치키네? 여기 정도는 한번 슬쩍 들어갈 수 있어요. 두산 피오셀 최근에 한 번씩 이야기했거든요. 언급을 했거든요. 잘 보자. 여기서 아마 손절하신 것 같네.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요, 올라탔잖아요. 이렇게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매수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전 손절한 부분 있죠?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올라타죠? 그래, 오케이. 저번에 손절했는데. 이번 다시 추세, 다시 올라탔네? 이렇게 크게 무너졌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아, 죽지 않겠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저항받던 121도 다 돌파했네. 뭘로? 장대 양봉 스트레이트 올라오면서? 그러나 이틀 연속 조금 크게 밀린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추천한다고 다 뭐, 이거 좋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조금씩의 그러한 위험 요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지기 시작하면, 처지면 1차 매수 하지 마라.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올라타는 조짐 보이면 1차 매수 시작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한번 가능하다. 이렇게 종목 상담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가격대라 하더라도 추세가 돌려낸 이란 지점이 훨씬 낫다. 앞전에 매수했던 지점보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앞전에 관심 한번 가져봐라. 할 때. 적어뒀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새롭게 이 주식 한번 사볼까? 두 번째 방송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장중 내내 풀타임으로 실전 투자 대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화살표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일부 영상 못 봤다면 일부 영상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